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윤상윤 교수입니다. 2021년에 신설되는 학과인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는 헬스케어 분야에 다양한 지식과 응용 능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계 교육, 헬스케어 분야의 기반 교육과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을 시행합니다.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는 2019년에 선정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과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준비하면서 중점 특성화 분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정하였고 소프트웨어 융합 특성화 학과인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는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과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발전하여 미래 캠퍼스의 핵심 전공으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미래 캠퍼스는 이미 의공학부와 보건행정학과를 비롯한 여러 보건계열 학과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원주가 의료기기 산업도시로 발전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국가산업단지 및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원주 혁신도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여러 보건 관련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신설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과 결합되어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로 변화되는 산업 수요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 베일러 대학교에서 바이오 헬스 인포메틱스 관련 연구와 교육을 해오다 국내의 후학들에게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고자 올해 연세대학교로 부임하였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에서는 세부 전공으로 헬스케어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 인포메틱스 전공이 제공됩니다.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전공은 생체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병원 및 의료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헬스케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 기초 의료 지식, 생체 신호, 소프트웨어 시스템 분야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헬스케어 인포메틱스 전공은 의료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헬스케어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최신 AI 및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헬스케어 정보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 기초 의료 지식, AI 기법, 데이터 분석 방법, 인포매틱스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 학생들의 주요 취업 분야는 헬스케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 분야를 1차적인 목표로 하되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와 헬스케어 분야에도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진로는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등과 같은 정부와 공공분야기관, 둘째, 의료기기업체, 제약업체, 의료기관, 의료경영컨설팅업체 등의 헬스케어 및 의료산업체, 셋째, 삼성, 네이버 등과 같이 소프트웨어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심화된 공부를 위하여 대학원에도 진학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의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는 미래 캠퍼스의 미래 발전 특성화 분야로 지정하여 간판학과로 육성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는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과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의 지원을 받으며 발전하여 미래 캠퍼스의 핵심 전공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서 헬스케어 분야에 융합하여 응용하고자 하는 도전정신이 있는 학생들의 관심을 바라며 새로이 출범하는 전공의 첫 발걸음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